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박완서 작가의 10주기 추모 에세이집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중에서 두 번째로 마음 붙일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붙일 곳. 박완서. 교회의 무슨 가든자가 붙은 음식점에서였다. 다녀 나오는 길에 담 밑에 버려진 듯이 핀 채송화를 보자 반색을 하고 꿇어 엎드려 씨를 받았다. 채송화는 우리 집 마당에도 지천으로 피어있는데 뭐하러 또 씨를 받느냐고 딸이 물었다. 야, 이건 옛날 채송화잖냐? 보렴. 나는 여린 빛깔로 조그맣게 핀 채송화를 눈으로 애무하며 작은 고깔 속에 다부지게 담긴 꼭 파리똥만한 씨를 조심조심 손바닥에 털었다. 우리 엄마는 아마 옛날이란 소리를 하루에도 스무 번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딸이 같이 간 일행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간접적인 핀장 가치도 육친에 대한 연민 가치도 들렸다. 내가 그랬던가?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아득해졌다. 어떤 때는 작년 일도 옛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맛있는 건 덮어놓고 다 옛날 맛이라 하고 사람도 좀 진국이거나 예의 바르다 싶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 옛날 사람이라고 말해버린다. 일전에는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입을 만한 옷이 없나 기웃거리는데 매장 아가씨가 앵두셋 윗도리를 어깨에 걸쳐주면서 입어보라고 했다. 나는 나 같은 옛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입느냐고 손사래를 치면서 돌아섰다. 할머니나 노인 소리는 듣기 싫어하면서 옛날 사람이라니. 옛날 사람이면 늙은이보다도 더 오래된 사람이 아닌가. 나는 현란하게 흥청대는 첨단의 소비문화 한가운데서 미아가 된 것처럼 우두망찰했다. 그때 그 미아의 느낌은 공간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거여서 어딜 봐도 귀로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것이었다. 파출부한테 잔소리를 할 때도 먹다 남은 고기나 생선, 소시지 따위는 지딱지딱 버리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고 우거지나 시어빠진 무청은 왜 버렸냐고 야단을 친다. 무만 잘라먹고 남은 총각김치의 무청을 차곡차곡 모아두면 나중엔 표면에 골마지가 낀다. 그걸 바락바락 물에 빨아 우려내고 나서 멸치나 몇 개 떨어뜨리고 지진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걸 물에 헹굴 때 단 한 오락이라도 떠내려갈까 봐 안달을 한다. 그래서 아줌마는 나한테 할머니는 우거지라면 치를 떤다고 흉을 본다. 아무리 헹구어도 남아있는 곰삭은 시간의 맛, 절대로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 맛은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고독의 맛이기도 하다. 아무하고도 그 맛의 밑바닥, 궁핍했던 시절이 내 혀끝에 남긴 맛의 오지만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아귀아귀 포식하고 나면 슬프다. 옛날 꽃에 집착증을 보인 것은 이곳 아치울로 이사를 하고 나서이다. 아치울 집으로 아주 이사하기 전 오두막을 한 채 사놓고 작업실 삼아 가끔 드나들기만 할 때 나는 어디엔가 아치울 마을이 마음에 든 까닭을 고향 마을과 닮았기 때문이라고 쓴 적이 있다. 딱히 고향 마을이라고 그러지 말걸 그랬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대개 산이 아늑하게 감싼 골짜기나 산기슭에 마을이 생기고 그 조붓한 평지가 두 팔 벌린 산세와 함께 흘러내려 넓은 벌이 된 곳에 마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논밭이 있고 벌 끝에는 냇물이 흐르게 마련이다. 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던져진 박적골도 그런 전형적인 농촌이었고 아치울도 그러했다. 아마 그렇다고 여기고 싶었을 것이다. 아치울에서 바라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흐르는 한강을 박적골의 앞벌을 흐르는 냇물처럼 여겼으니까. 박적골 냇물은 보통 때는 마을에서 잘 안 보이다가도 장마가 지면 내 가슴까지 차오르는 느낌으로 부풀어 오르곤 했다. 그러나 여름이면 개구리 울음 낭자하던 아치울 앞벌은 택지가 되어 하루가 다르게 새 집이 들어서고 요장하게 흐르던 한강도 집들에 가려 시야가 좁아지면서 호수처럼 보인다. 아치울이 그렇게 반란 까진 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 찾아 먹으러 이 나이에 이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것일까? 문득문득 나무일처럼 딱해질 때가 있다. 내 나이란 더는 이사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할 나이 아니던가. 이사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분꽃, 과꽃, 봉숭아, 백일홍, 한령, 꽈리, 옥자마 따위, 내 유년의 뜰의 촌스러운 화초를 사다 심거나 씨를 얻어다 뿌리는 일이었다. 내 유년의 뜰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채 뒤에 있는 뒤란이었다. 거긴 내 차지였고 사랑해서 내다볼 수 있는 앞마당은 할아버지 거였다. 할아버지 마당가엔 모란이 몇 폭이 있을 뿐 전체가 맹숭맹숭한 흙바닥이었다. 나는 한 번도 할아버지가 당신 손으로 마당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마당에 선명하게 쌀이 빗자루 자국이 나 있지 않으면 여태 마당도 안 쓸었다고 호령을 했다. 이렇게 할아버지 마당은 억압적이었지만 내 뒤라는 아늑하고도 거칠 것이 없었다. 한겨울만 빼고는 늘 꽃이 피고 졌다. 뒤란에 피는 꽃들은 아무도 씨 뿌리거나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아무렇게나 피는 꽃들이었고 나는 한 번도 그것들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들은 우연히 던져진 환경의 일부였고 더 좋은 세상도 더 나쁜 세상도 상상할 수 없는 충족된 나의 온 세상이었다. 그것들이 어김없이 알려주는 시간이나 계절의 순환에도 나는 그다지 놀라워한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박적골 집에서의 평화와 자연의 순환은 분명히 꿈과 상상력이 되어 내 유년의 아직 연약하고 순결한 뇌에 입력됐으리라 믿는다. 행이나 불행이란 잣대로는 잴 수 없는 내 유년기의 완벽한 평화는 그러나 언제고 거길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상실의 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마치 요람 속의 평화처럼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로 봐서 언제고 거길 떠나 대처로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처로 끌려나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줄창 열등생 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것도 너 공부 못하면 시골로 쫓아보낸다는 엄마의 위협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나는 엄마가 나를 대처로부터 추방해주길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나 다 커버린 아이가 아무리 어린 양을 해봤댔자 요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막연하게나마 사람 사는 이치에 대해 그 정도의 물리가 트고부터 조금씩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다. 아치울 마당의 꽃들도 첫 해만 씨를 뿌렸고 그 이듬해부터는 내 유년의 뒤란에 아무렇게나 피던 꽃들처럼 그 자리에서 저절로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름만 같을 뿐 옛날 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게 조금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옛날 꽃들은 다 수수한 혹겹이었는데 요새는 채송화도 백일홍도 한련도 다 겹으로 피고 송이도 크고 빛깔도 현란하다. 옛날보다 더 보기 좋게 종자가 개량된 것 같은데 내 소원은 화려하거나 신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 붙일 수 있는 꽃이다. 내 마음은 너무 오래 정처 없이 떠돌았다. 나도 임의로 할 수 없던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유턴을 해서 시발점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걸 요즘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이 집에서 평화롭게 소멸하고 싶다. 내가 재현하고 싶은 건 옛날 꽃이 아니라 어린 날 맛본 폭 파묻혀 단잠에 들고 싶은 요람 같은 평화다. 이 정도의 평화도 감지덕지 그저 고맙기만 한 것은 아마 결별의 예감 때문일 터이다. 이왕이면 내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드였으면 한다. 붕꽃이나 채송화 따위 그 속절없는 것들의 소멸이 슬플 것도 드라마틱할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해피엔드이듯이. 그런데 떠날 준비가 정을 떼는 게 아니라 마음 붙일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라니. 나는 옛날 채송화를 만난 걸 좋아라 씨를 받으며 스스로를 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남 바라보듯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렇게 해서 내 유년의 뒤란에 있던 꽃들을 거의 다 복원해놓고 아침에 눈만 뜨면 가장 먼저 그들과 눈 맞추러 마당으로 나간다. 우리 집 마당이 내 어린 날의 뒤란을 닮은 것은 꽃의 종류에서가 아니라 씨 떨어진 자리가 져 있을 자리려니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 지는 것에서이다. 아무도 그 소박한 것들을 예쁘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마당 꽃들은 기죽지 않고 열심히 저 생긴 대로 핀다. 우리 동네는 큰 부자 없이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아 정원사가 손질해야 할 만큼 잘 꾸민 마당을 가진 집도 없다. 그러나 멋쟁이는 많이 살아 모네의 정원을 가진 집도 있다. 프랑스에 관광 가서 모네의 시골집에 들른 사람이 거기서 파는 모네의 정원이란 꽃씨 봉지를 사다가 선물했다는 것이다. 봄에 그 씨를 뿌리고 발아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덩달아 기대감에 부풀었다. 6월 초던가 그 모네의 정원에서 온갖 꽃이 피어나 절정에 달했을 때는 정말 황홀했다. 나는 우리 집에 온 손님까지 그 댁으로 데려가 자랑을 시키곤 했다. 세련되고도 현란한 색의 어우러짐이 마치 모네의 팔레트를 확대해 놓은 것 같았다. 꽃들의 모양이 섬세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도 프랑스의 레이스나 사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내년에 그 씨를 나누어 받을 생각은 없다. 그건 보고 찬탄할 화원이지 내 마음 붙일 꽃밭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미소하고 속절없는 것들한테 마음 붙이려 드는 것은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해서가 아닐까. 이렇듯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건만 그러나 역시 죽음은 무섭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따라 죽고 싶어 몸부림치던 때가 엊그저께 같건만 따라 죽고 싶은 비통과 절망의 극치가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것을 생각하면 인생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배반감을 느낀다. 어찌 고통뿐이랴. 내 마음속에 영원처럼 각인된 사랑의 순간. 그것 때문에 태어난 양 믿어 의심치 않던 삶의 비의도 결국은 소멸하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을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죽는 것은 몸일 뿐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다 만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먼저 간 사람과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건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그곳이 허든 무든 신의 섬리든 간에 그곳으로 비상을 하든지 추락을 하든지 빨려들든지 할 것이다. 설사 그 순간에 우레와 같은 깨달음이나 쾌감이 예비되어 있다고 해도 느낀 것을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육신이 없는 대오각성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죽음이 무서운 것은 기억의 집인 육신이 소멸한다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사실 때문이고, 내가 육신에 집착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영혼이 있으면 뭐하나, 육신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알아보나 싶어서이다. 육신에 대한 찬탄 없는 첫사랑의 기쁨을 말한다면 그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이다. 서로 끌리고 사랑하여 결혼한 남자에 대해 내가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한 건 근육질의 몸이 아니라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노라고 말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 눈빛,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그런 좋은 심성이 무슨 수로 겉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눈빛도 미소도 육신에 속한 게 아니던가?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의 몸이 생겨날 때 나는 개울 것 같은 이물감을 가졌고 점점 부풀어 심장까지 차오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죽을 힘을 다해 내 몸으로부터 떼어냈다. 내 몸의 진액을 짜내어도 짜내어도 그 작은 것은 허기져했고 날마다 포동포동 살이 찌는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씻기면서 날로 굳세고 아름다워지는 몸을 보면서 느낀 사랑의 기쁨을 무엇에 비할까? 그런 내 새끼 중에 하나가 봄의 절정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이 세상에서 돌연 사라졌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도 곧 뒤따라가게 될 테고 가면 만날 걸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만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포옹도 오열도 아니다. 때려주고 싶다. 요 놈, 요 나쁜 놈. 뭐가 급해서 애미를 앞질러 갔냐, 응? 그렇게 나무라면서 내 손바닥으로 그의 종아리를 철썩철썩 때려주고 싶다. 내 손바닥만 아프고 그는 조금도 안 아파하고 싱글댈 것이다. 나는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그의 청둥기둥 같은 종아리를 확인하고 싶다. 나는 내 새끼들을 때려 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심하게 때린 기억이 몇 번 있다. 밖에 나가 놀고 있으려니 한 아이가 끼니 때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동네방네 찾아나서 보니 동무들은 다 집에 있는데 그 애만 안 보인다. 해는 져서 어둡고 온갖 방정맞은 생각으로 마음속이 지옥이 되어 있을 때 그 애의 모습이 저만치 보인다. 실루엣만으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피부치의 징그러움이다. 달려가 어딜 싸돌아 다니다가 이제 오냐고 다짜고짜 때리기부터 한다. 내 손바닥의 아픔으로 내 새끼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타들어가던 애간장이 스르르 녹게 된다. 저 세상에서 내 새끼와 다시 만날 때도 그러고 싶은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엑스터시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최고의 엑스터시도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걸 어이하리. 육신의 한계의 속설없음을 아직도 승복 못하는 이른이란 나이는 그래서 누추할 수밖에 없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마냥 꼬장꼬장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느 틈에 허물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을 거저 탈 수 있게 된 것은 저 세상으로 먼저 간 남편의 나이 60을 전후해서였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몇 번
옥신각신한 적이 있다. 당신은 65세가 되어도 절대로 전철을 거저타지 말라고, 난 그 꼴 못 본다고, 어떤 때는 공연이 핏대까지 올리곤 했다. 응, 응, 건성으로 대답하는 남편이 영 믿었지가 못해서였다. 그는 구두쇠니까 옳다구나, 거저탈 게 뻔한데도 왜 그렇게 그의 명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안달을 했는지 모른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운전교습소에서 쿠폰을 끊어다 놓고 그에게 운전을 가르치려고 시도해 본 적도 있다. 응, 응, 건성으로 대답한 줄 알았는데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64세에 저 세상으로 갔다. 그가 간 후 나 혼자서 전철을 거저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당연히 거저타지 않았다. 전철을 거저타는 노인을 무시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런 제도는 수입이 없어진 노년층을 위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제도니까 65세 이후에도 수입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표를 사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나로서는 그것이 조금도 잘난 척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도 친구들과 같이 어디 갈 때 혼자서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좀 신경이 쓰이긴 했다. 그럴 땐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다. 한 번은 동행한 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창구로 가더니 노인표 두 장만 주슈 해서 내 것까지 받아주는 거였다. 주민등록증 없이 그래도 되냐고 물었더니 이 백발 이상의 증이 어딨냐고 의스댔다. 그 친구는 좀 일찍 머리가 센 편이었다. 보통 때 같으면 뻔뻔스러워 보일 친구의 그런 태도가 당당해서 보기 좋았다. 내 마음 속에서 서서히 공짜표를 탈 준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70세가 되고 나서였고 일일이 표사기가 번거로워 만원짜리 표를 사서 쓰는데 그게 자꾸 고장을 일으켜 속상할 때였다. 몇 번 안 쓴 표가 넣은 구멍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창구에 가보라고 한다. 창구에서 바꿔주는 역도 있지만 사무실까지 가야 할 때도 있다. 왜 그렇게 자주 표가 못 쓰게 되느냐고 항의했더니 핸드백에 자석이 달렸을 거라고 했다. 전철표는 자석을 싫어하는 걸 알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표 챙기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머니마다 뒤져서 표가 안 찾아진 날 에라 모르겠다. 창구에다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돈 내고 사는 표하고 빛깔이 다른 공짜표가 나왔다. 이렇게 쉬운 것을. 신기했다. 그러면서 누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돌아다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어디선가 남편이 빙그레 약간은 짓궂게 웃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다. 그럴 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느낌이 실제보다 더 확실해지는 나이. 때로는 망령하고 논일 수도 있을 것처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가벼워지면서 자유의 경지 같은 게 예감처럼 다가오는 나이가 바로 70대가 아닐까. 마당엔 나무도 몇 그루 있는데 화초하고는 달리 내 유년기의 나무는 살구나무밖에 없다. 박적골 집의 살구나무는 담장박 뒷간으로 가는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지금 우리 집 살구나무는 담장 안 서쪽 모퉁이에 서 있다. 담장박 시냇가에 황금 갑옷을 입은 듯 장엄하게 물들었던 은행나무가 엊그저께 아침에 보니 마지막 잎새도 안 남기고 황량하게 옷을 벗어던져 내가 본 찬란한 영광이 꿈인 듯 허전하더니 살구나무는 천천히 질 모양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낙엽은 은행나무처럼 찬란하지 않은 소박한 누런색이지만 가지 끝의 잎들은
부끄럼 타듯이 살짝 붉다. 저 고운 빛깔을 무엇에 비할까? 혼자 보기 아까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딸애가 푸듯이 말했다. 엄마, 저 살구나무 가장 귀 좀 봐요. 꼭 봉숭아 꽃 물든 손가락을 뻗쳐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 그래, 바로 그 빛깔이었구나. 딸의 표현은 절묘했고 나는 감동했다. 누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 맛에 산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수필처럼 마음 붙일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어떤 분은 박완서 작가처럼 어릴 적 살던 집의 뒤란에 핀 소박한 꽃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살아온 자신의 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각자의 기억과 추억이 다를 것이니 마음 붙일 곳도 또한 각자의 소중함에 따라 다르겠지요. 박완서 작가는 나이 70이 되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가벼워지면서 자유의 경지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마당에 핀 꽃들과 아직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나뭇잎의 수줍은 붉은 빛에도 감동할 수 있었는가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붙일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 10주기 추모 에세이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 중에서 마음 붙일 곳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